전방을 조심해요. 전방을 조심해요. 하! 이 정도쯤이야. 하! 하! 공격! 하! 구원자의 힘! 날 믿어요. 이 정도쯤이야. 하! 공격! 우리가 승리했어요.
이쯤이야. 전방을 조심해요. 날 믿어요. 어김없지. 힘이 느껴져요. 여기. 해볼까요? 너무 완벽했어.
자, 가시죠. 적은 내 거다. 비만을 할 것 같나? 몸 좀 풀어볼까? 전부 보여. 정리, 리뷰. 마무리! 틈으로 파고든다! 반격의 시간이다. 잘가. 전부 보여. 반격의 시간이다. 저에게 맡기시죠. 정리, 느려. 틈으로 파고든다! 마무리! 빛의 일격! 빗나갈 것 같나? 잘 가. 마무리! 저에게 맡기시죠. 전부 보여. 괜찮은 전투였어. 20억입니다. 제발 그 녀석들을 죽여주십시오. 제가 왜 박봉을 받으며 협회 감시과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전 괴물 같은 것보다 사람을 죽이는 게 훨씬 즐겁거든요. D급 던전 긴급 호출이라. 어? 진짜 성씨인감? 송치열 아저씨? 몇 달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나 달라졌구먼. 풋내기 끼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잖아. 아니, 근데 잘렸던 다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렸더니 멀쩡해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젊은 사람이 불구가 되면 안 되지. 이건 신경 쓰지 마라. 나 같은 헌터가 여태껏 사고가 없었던 게 운이 좋았던 것이야. 정말 오늘 무슨 날인가 보구만. 그날의 멤버가 다 모이다니. 진우씨,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 아, 그게 요즘 헌터들끼리 연애도 하나? 오늘 함께하게 된 대체 복역자분들이에요. 협회 감시과의 강태식 헌터님도 함께하시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멤버로 레이드를 뛰라는 건가? 그렇다면 가보는 수밖에.
감식과에서 일하는 강태식입니다. 저놈들은 제가 잘... 누가 앞장서서 가시... 내가 가지. 성씨, 내가 리더를... 네, 물론. 고맙구만. 그 당시 나 때 모두를 지키... 내가 가... 아저씨. 더 강해지겠어. 김씨도 불만 없지? 내 훌륭한 연구를 되겠지. 마음대로 해. 전부 보여. 잘가. 도망칠 수 없어. 반격의 시간이다. 전부 보여. 상승조각 내주만. 반격의 시간이다. 틈으로 잡아들인다. 찢어져라! 정의를 누려. 저에게 맡기시오. 시시한 상대로군. 자, 해볼까? 해볼까? 아무리! 전부 보여. 틈으로 바꿔준다! 반격의 시간이다. 전부 보여. 반격의 시간이다. 저에게 맡기시죠. 괜찮은 전투였어.
한번 겨뤄볼까? 해볼까? 전부 보여. 반격의 시간이다. 틈으로 전부 보여. 반격의 시간이다. 틈으로 파고든다. 속도를 내볼 전부 보여. 반격의 시간이다. 저에게 맡기시죠. 틈으로 파고든다. 전부 보여. 반격의 시간이다. 틈으로 파고든다. 반격의 시간이다. 전부 보여. 정리를 느려. 시시한 사드로군. 무기를 쥐니 아예 딴판인데. 그러게요. 진짜 많이 변하긴 했어. 겉모습뿐만 아니라 기척까지도. 반면 주희양은 처참하군. 고블린한테도 겁먹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깊게 남았어. 이런 길이 세 갈래잖아. 난이도가 생각보다 낮으니 나눠서 가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합시다. 저희는 왼쪽으로 가죠. 보스는 이 길 끝에 있다. 평범하게는 경험치가 오르지 않으니 보스라도 처치해서 경험치를 획득하는 수밖에. 하지만 그보다도 아까 그 녀석이 더 신경 쓰이는걸. 신기해요. 이렇게 던전에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그러게나 말이야. 이 멤버로 다시 레이드를 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러고 보니 그날 이후로 던전이... 던전은 처음이에요. 긴급... 아, 도심 한복판에서 있었던 그 던전 브레이크 말이군. 네, 맞아요. 분명 밀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멀리서 철검을 던져서 마스트를... 대체... 정말 감쪽같이 사라진 거... 희한하군. 속도를 내볼까? 해볼까? 잘가. 반격의 시간이다.
전부 보여. 정은 느려. 산산조각 내주마! 도망칠 수 없어. 저에게 맡기시죠. 팀을 바꿔준다. 놓치지 않아. 괜찮은 존재였어. 내 힘으로 돌파해주마. 해볼까? 전부 보여. 마무리! 잘가. 저에게 맡기시죠. 반격의 시간이다. 빗나갈 것 같나? 정리, 느려. 틈으로 바꿔준다! 시시한 상대로군. 효율적인 사냥을 해야겠어. 전부 보여. 피곤할 것 같나? 훌륭한 용도를 주고. 반격의 시간이다. 틈으로 바꿔준다! 저에게 맡기시죠. 전부 보여. 틈으로 바꿔준다. 마무리. 반격의 시간이다. 전부 보여. 반격의 시간이다. 괜찮은 존재였어. 빨리 끝내주지. 틈으로 바꿔준다! 도망칠 수 없어! 저에게 맡기시죠. 반격의 시간이다. 마무리! 전부 보여. 잘가.
받아라! 반격의 시간이다. 잘가. 틈으로 바꿔준다! 지시한 상대로군. 재밌겠네. 아저씨, 뒤로 돌아가 봐요. 오, 빠른데. 이러면 또 스토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겠네. 어차피 다 죽일 거지만 이 녀석들처럼. 김상식 아저씨. 여보, 헌터 일 그만두면 안 돼요? 아빠. 아빠는 왜 헌터야? 아빠, 그럼 다른 집 아빠들보다 센 거야? D급 이상 각성자는 5,000명 중 한 명이지만 가족한테는 단 한 명의 남편, 단 한 명의 아버지인겨.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 없어. 김상식 아저씨한테 왜 그런 거야? 글쎄, 천지 어느 날 게이트가 열리고 마수들이 인간 좋은 스토리가 하나 떠올라 죄수들은 작당하고 탈출을 감행했고 약한 너희를 먼저 죽였다. 그리고 나를 뒤에서 공격. 하지만 B급인 나 강태식을 이끌해서 레이드에서 어때? 이러면 밖에서도 말이 좀 통하겠지? 쓰레기 자식. 아서 잔. 내가 상대란 비. 하지만 놈은 분주휘야. 마법사에게 육체. 지금만큼은 검사일세. 마법계 헌터는 암살계 헌터. 감을 쥔 건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 하지만 결국 왜 헌터 중에 설마 마법사 따위가 암살계 헌터의 속도를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어중간한 녀석들이었다면 몰라도 난 랭크부터가 달라. 고통 없이 보내주지. 먹혔나? 늙은 여 같으니 죽여! 또 너냐? 대체 뭐하는 자식이야? 성진우 2급이다. 내가 필요하다 들었네. 2급이라고? 너 실력을 숨. 왜 이런 짓을 벌인 거지?
인상 좀 펴. 나라고 놈들이 범한 여자의 아버지가 직접 찾아와 부탁하는 오늘 일만 모른 척 넘어가죠. 글쎄, 그런 거 치고는 한수 가르쳐주고 싶어 안달이는 표정인데. 즐겨보자고. 믿든 안 믿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벌레 퇴치에 휘말려 죽은 놈들만 불쌍한 거지. 그럼 너도 참 불쌍한 놈이군. 뭐? 너도 곧 죽을 테니까 도망칠 수 없어! 저에게 맡기시죠. 재미있는 걸 받아라! 은씨, 모습, 소리, 냄새, 모든 기척을 지우다. 놀라운, 내가 은신 스킬을 쓸 수 있단 건 아무도 모르지만 말이야. 이걸 본 녀석 중 살아남은 놈은 없거든. 저에게 맡기시죠. 잘가. 전복고야. 틈 산산조각 내주마. 반격의 시간이다. 정리 느려. 빗나갈 것 같나? 전력으로 간다. 저에게 맡기시죠. 잘가. 강인님! 마무리! 놓치지 않아! 괜찮은 전투였어. 나는 죽음 속에서 생을 쟁취하는 자들이다. 내가 졌으니 죽는다. 이 법칙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지. 넌 도대체 뭐냐? 글쎄, 그건 나도 궁금하군. 비밀이 많은 것도 썩 좋진 않아. 싸울 때마다 성장하는 헌터라면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을 것 같나? 이 그림자는 어둠과 이어져 있군. 그 깊이만큼 강해질 거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 몰라보게 강하지만 어쩐지. 고마워요. 자네가 없었음. 먼저 가세요. 설마. 몸 조심히 돌아오세요. 스킬을 흡수할 수 있다고. 준비 완료. 몸 좀 써볼까?
해볼까? 이 힘의 근원이자 시작. 되게 나오네. 재밌는 전투가 되겠어. 도망칠 수 없어. 찢어져라. 정리 느려. 전부 보여. 틈으로 파고든다. 반격의 시간이다. 마무리. 전부 보여. 반격의 시간이다. 어둠. 그것들로부터 얻은 이 힘에 익숙해져야 한다. 난 지배하고 집어삼킨다. 빗나갈 것 같나? 틈으로 파고든다. 정리 느려. 몸 좀 써볼까? 준비 완료. 재밌겠네. 놓치지 않는다!
접사! 학점 발견! 받아라! 받아라! 빗나갈 것 같나? 준비 완료. 볼까? 해볼까? 당연한 결과잖아.
제가 상대해드리죠. 자, 가시죠. 충분히 상대할 수 있어. 임무 대기 중입니다.
내가 앞장서지. 내가 앞장서지. 내가 해볼게. 날 몰입시킬 수 있는 것 같은지.
자리에 놓게 되는... 아니다. 밝히는 게 나아.
가자.